뭐랑 브이로그. Hey guys, this is Orski. Hey, long time no see. 자, 오랜만입니다. 좋은 아침이고, 아, 오늘 눈이 좀 왔어요. 예,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와, 진짜. 죽인다, 죽여. 에이? 아, 발 시려운데, 씨. 아, 바로 저만 때려 넣자. 저만 때려 넣자.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눈싸움 한번 할래? 아, 눈싸움 좋아하냐? 어? 아침 잠 뭐. And breakfast time, breakfast time, breakfast time, breakfast time. 오늘 여자친구가 출근하기 전에 준비해 준. 자, 이건 일단은 국산 밤 고구마입니다. 요거는 교자, 김치 교자. 요거는 왕만두. 우리 때는 친구 집 놀러 갔는데 고구마 상세를 봅니다. 아, 고구마네 딱 봤는데 호박이다. 고구마인데 밤 고구마 아니고 찰 고구마도 아니고 호박 고구마다. 학교 소문 다닙니다. 이 새끼 이거 호박고구마 먹고 다니네. 다 그럼 나 피해 타다니. 아! 9시 40분 늦었다. 저 지금 일단 오늘 빨리 일단 이동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판교에 있는 스타디온 크로스핏장에 왔고요. 저희 그 마랑 식구들 오늘 훈련하는 거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 아시죠? 여기 점눈이 그 유튜버 점눈이 알 거예요. 점눈입니다. 점눈입니다. 저랑 같은 운동 철을 갖고 있어서 서로 여기 또 앞에서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RT 지금 훈련을 할 거고. 라이크 볼까? 일단 호흡하고 바닥을 밀어봐. CIT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코치들이 진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좀 밟아, 괜찮아, 밟아. 자세는 많이 뛰면 뛸수록 형이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가장 네가 부족한 게 뭐냐면 봐봐. 뛸 때 조깅처럼 뛰면 몸이 팍팍 뛰어. 그런 거는 되게 몸을 안정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되게 수동적인 거야. 리듬에 맞춰서 뛰는 거기 때문에 힘은 안 들어가되 내 몸을 계속 탄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통통 뛰는 건데 조깅은 봐봐. 형 지금 여기가 어디 있는 거 같아? 위에. 어디 위에 있지? 형 위에서 뛰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편하게 뛰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컨디셔닝 할 때는 무게 중심 먼저 아래 넣어놔야 돼. 잠가야 된단 말이야. 얘는 아예 아래로 내려서. 더 많이 받고 기록이 단축시킬 수 있지. 물론 하체 힘이 많이 하체 힘이 힘 아 하체로 힘이 꽃이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너도 기록 나가면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다 많았어. 달리기가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스프린터가 되느냐 조깅 이제 조거가 되느냐 이 차이도 굉장히 많고. 강도가 좋아져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훈련을 거듭하잖아요. 그럼 몸이 진짜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제가 말하는 건 뭐 시체적인 뭐 심미적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심폐 지구력 거기에 더한 거는 이제 근육 내 산소 포화량 이게 굉장히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CRT 트레이닝 쪽으로만 이제 집중 포화가 되어 있는 채널을 좀 운영 중일 예정이고 거기에는 좀 더 다양하고 좀 심도 깊고 그런 컨디셔닝과 이런 스텝
여러 가지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 되게 많이 찍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기 가로 있는 게 박스 안에 들어간 스텝 순서지 아니 그 개수잖아, 그렇지? 네. 네.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또 저도 배우니까 좋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RT 채널을 새로 개설했을 때 어떤 분이든지 일반인 분들이든 선수반이든 뭐 관심 있는 뭐 반이든 어떤 분들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교육 영상과 그런 운동 몸의 움직임에 대한 관련 영상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라고요. 에? 뒤지기 싫으면 닥나이트 Do you know Dark Knight? You don't know Dark Knight? 바로 싸대기. 여기서 조커의 등장신이 진짜 멋있어요. 와 따라 It's magic on You ought to know you bought it.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자, 오늘의 저녁 메뉴는요. 명품. 백 하나 샀다. 프라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 몸에게 주는 포상. 네, 프라다. 한번 드셔보세요. 광고 아닌지 아니지만 전 좋은 건 나눠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콩 하나라도 있으면 콩을 반으로 나눠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2022년 성공을 위하여 미식이 너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들 위하여 위하여! 이제 이건 못 봐. 제가 썸네일 찍었고요. 아, 이거 보세요. 야! 야! 이 낙을 포기하고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와, 바디빌딩 도전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제 몸이랑 소통을 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한 거야, 한 번. 야, 잘 사냐? 뭐? 다른 운동 한번 배우고 싶다고? 너 미쳤어! 네 몸뚱아리를 봐, 임마!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최적의 조건이 아니냐 임마! 이 새끼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몸에 대화를 하다가 음식 사랑은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졸라 먹을 거다. 예? 그 얘기입니다. 운동을 지금 많이 안 한 상태라서 되게 좋아요. 지금 어떤 운동이든 받아들이기가 되게 지금 좋게 만들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마다 기프트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마다 부모님한테 부여받은 어떤 유전적인 어떤 재능들. 저는 뭐 한 세 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는 얼굴. 네 얼굴. 얼굴은 진짜 제 동생 얼굴 보면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은 인정. 미국 갔는데 그 애기가 이제 미국인이라서 여자친구 생겼다고. 어쨌든 제 동생 얼굴을 보면 여기 얼굴 떼어주세요. 난 천재성을 가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My head, my brain, my IQ. 그리고 IQ가 공식적으로 한 137 정도 나왔어요. 137. 세 번째 뭐냐? 몸. 대부분 뭐 운동신경이라고도 부르겠지만 몸이 금방 올라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운동을 막 6달 한 1년 안 해도 진짜 그냥 좀 과장을 하면은 한 10일 해서 14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확 올라오고 뭐 한 달이면은 그냥 찢어버리지. 예, 이제 제 근섬유질을 찢어버려요. 이 닭이 사실 주인을 알아봐요. 조류가 머리가 똑똑해. 조류들이 머리가 똑똑해. 그래서 로마 시절 때는 거위가 강아지 대신 지켰어요, 자기 집을. 하여튼 뭐 조류가 되게 똑똑한데, 근데 그 조류의 왕이 뭐냐? 바로 독수리죠. 상공 한 100피트 지면에서 날아다니다가 목표가 포착됐다 하면 시속 한 200km 정도로 날아옵니다. 쭉 날아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감이 딱 이제 잡히다 하면 날개를 펼쳐서 자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렇게 날아올 거 아니야. 그치? 화가 나서 이렇게 날아오다가 갑자기 날개를 피는 거야. 낙하산 효과죠. 막 오다가 날개 펴! 어떻게 돼요? 상체가 공기 저항 때문에 뒤로 밀려나면과 동시에 어떻게 하체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하체가 다 위로 그냥 찍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 대자연에 이제 살다가 독수리한테 표적이 당해서 보다가 얘가 이제 올 때 괜찮아! 참아! 기다려! 오다가 날개 피는 순간 바로 손을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팔을 하나 내줘야 돼. 하지만 뭐다? 살을 깎고 뼈를 깎는다. 딱 잡히는 순간 아마 지금 다 박혀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좋아. 고정이 돼 있어. 우리가 안 잡아도 돼. 딱 잡혔어! 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친구는 일단 이 지금 팔을 잡았기 때문에 팔을 내리려고 할 거야. 여기 있던 새 대가리 내려오지? 그때 목을 잡아. 이렇게 잡아. 그때 딱 잡아. 아! 바락바락 거리잖아. 내려. 그 다음에 이 새끼 목을 잡아. 그 다음에 스퀴즈. 그러면 이제 막 날개 잡고서 얘가 끝까지 안 놓고 얘도 이게 힘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서로 그냥 누가 먼저 죽느냐야. 한 2분 정도 날개짓 하다가 점잖해질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일용량 양식이 되겠죠. 인류가 맹금류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 운동 철학관과 어떻게 보면 상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종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존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디빌딩이라는 어떤 종목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어떤 도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뭐 사랑이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자기개발이라든지 어떤 분야에서든 같이 도전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로 도움될 수 있는 관계면 좋잖아요. 공생관계. 자 지금까지 올스킹이었습니다 여러분들.